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요. 나노 파티클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됐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하나 또 추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증폭사의 나노 파티클 분석을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래티늄 포일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플래티넘 포일을 분석을 했을 때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 플래티넘 포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잘돼 있고, 그래서 시그널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 그 프로퍼티가 좋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모델을 갖다가 사용해서 우리가 엑스압스 피팅을 했을 때도 상당히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노파티클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냥 이제 그 대부분 엑스압스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나노 파티클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른 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RD라든지 템샘 이런 걸 가지고 이미 많이 찍어 보셨죠. 그런데 XRD나 특히 이제 XRD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프로퍼티, 그러니까 스트럭처 프로퍼티를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툴로서 작용을 하는데, 이게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돼 있으면 상당히 그 리트발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스트럭처 프로퍼티를 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디스오도가 커지거나 또는 이제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그래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면요, XRD에서 우리가 스트럭처 프로퍼티를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은 엑스압스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엑스압스에서 이것의 어떤 물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런 구조들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타난, 그러니까 샘플에서 나타난 특성들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걸 이제 찾기 위해서 엑스압스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스오도가 크다 보니까, 또 사이즈라든지 어떤 다른 이펙트들이 크다 보니까 시그널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노파티클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파티클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엑스압스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엑스압스 물질에 대한 특성들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증폭사이드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2010년도에 석사학위 논문 받을 때 분석했던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폭사이드 자체에 대한 이제 논문 여기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폭사이드를 분석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분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폭사이드라는 게 뭐냐? 먼저 요거부터 우리가 월크유적인 측면에서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합니다. 구조적인 측면이. 그래서 월크 측면에서요, 이제 그 스페이스 그룹은요, P6C MC고요. 그다음에 라티스 파라메타가요, 여기 이제 A가 3.23, 그다음에 B가 3.23, C축이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유닛셀 안에서의 그 스트럭처 프로퍼티는요, 애터믹 포지션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 이미 이제 저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증폭사이드 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70나노미터, 그 다음에 증폭사이드 4.5나노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폭사이드 4.5나노미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템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증폭사이드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자, 이 퍼스트 피크는 뭐냐? 이 퍼스트 피크는 징크 주위에 있는 악시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징크옥사이드 구조는 아래에 이제 C축으로 악시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에비플랜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일한 거리에 악시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들의 거리는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피크가 하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 피크는 하나지만 사실은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 피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벌크라는 것은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제 세컨 피크가 원래대로 이제 크리스탈이 잘돼 있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놈들이 만약에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좀 작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피크가 세컨 피크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그러면 이 소칸피크는 누구의 만들, 어떤 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이제 징크 주위에 AB 플랜의 6개, 그 다음에 수축의 위쪽에 올라와 있는 3개, 아래 3개에서 토탈 6개. 그래서 토탈 12개에 의해서, 얘 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2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크가 바로 이 세컨피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피팅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물론 70나노미터의 나노 파티클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나노 파티클이라 그러면 이게 한 5나노나 또는 10나노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를 많이들 분석하기 때문에 이 4.5나노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절차를 보여주는데요. 엑셉트 절차는요, 데이터를 먼저 받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갖다가 아테나에 의해서 리덕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리덕션을 시킨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아르테미스에 있는 페이피에서 불러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르테미스에서는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냐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을 세우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패스를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식에 의해서요. 이런 단계 단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걸 이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측정할 때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적어도 최소 3개의 스캔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한 개의 스캔만,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라. 또 이렇게 이제 좀 저랑 뭐 이렇게 코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개만 스캔을 해가지고 분석해달라고 하면은요, 전참 난감하긴 합니다. 분석을 해주긴 하지만 진짜로 난감하고요. 과연 그 데이터가, 물론 이제 뭐 데이터 포인트 수는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자, 제 데이터를 좀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콕사이드 데이터는 I0하고 I 트랜스미션을 이제 보면은요. 포톤 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면에서 포톤에는 통계적 에러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XMU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우리 그 가속기 연구에서 보면은요, 이 부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놈이 사실 시그널이 그리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에너지로 했을 때 엑스압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놈을 이제 K 레인지로, 우리가 웨이브 넘버로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는요, 이렇게 노이즈가 심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랩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요, 꼭 이걸 갖다가 K 레인지로 바꿔서 또는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왜냐면 여기 시그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이 상당히 노이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번까지 측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놈이 그 물질 자체 내에서 자꾸 시그널이 그러니까 뭐 디스오더가 크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뒤에 시그널이 이렇게 노이즈가 심한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그 최대한대로 저희가 뽑았던 것이 바로 이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과에서 또 이제 만약 저희가 또 트랜스폼을 하게 됐으면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5개의 데이터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5개 가서 데이터를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뭐, 그러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본인은 측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측정을 했는데, 한 개만 측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개만, 예를 들면은, 이 빨간색 한번 해볼게요. 172번처럼 이게 데이터 하나만 측정한 거죠. 그리고 진콕자의 나노파티클, 아, 나 지금 잘 측정했어.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는 뭐 물론 제가 백그라운드를 제대로 이렇게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러플리하게 봤을 때는요, 172번은요 생뚱맞은 거죠. 피크가요, 원래 이제 퍼스트 피크가 있고요, 세컨 피크가 여기 요 정도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세컨 피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뭔가 있구나. 뭔가 여기에 이걸 분석해야겠구나. 이건
넌센스죠. 그러니까 제가 세 번의 스캔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의 스캔을 해야만이 우리가 적어도 세번 스캔을 해야만이 어디가 맞고 어떤 게좀더 나은지 우리가 데이터를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요, 우리가 171번 또는 173번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어쨌건 이쪽 뒤는 다 노이즈입니다. 이쪽 뒤는 노이즈고요. 그 다음에, 둘 사이의 피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first peak나, second peak나. 그래서 제가 171번이나 173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리덕션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놈을 갖다가 데이터 피크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번 스캔을 하라는 거죠. 이세번 스캔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이제 데이터를 한번 스캔해도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대부분 얻습니다. 왜냐면 요즘 제 빅라인들이 너무 잘돼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도 깨끗하게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100개 중에 100개 데이터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중에 5개가 틀린다고 칩시다. 그중에 5개. 100개 중에 100개가 다 맞아야 하는데 100개 중에 5개가 틀린. 근데 그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핵심적인 예를 들면 100개 중에 5개가 잘못됐는데 그 5개가 내 논문에 또는 내가 연구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5개가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5개가 틀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는 맞았다고 하고 얼추 비슷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맞았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압스를 가지고 이 엑스 단지 그냥 엑스압스만 가지고 논문을 냅니다. 엑스압스 데이터를만 가지고 논문을 내고요. 대부분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엑스압스는요, 세컨이나 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부분 논문에서 보시면은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엑스압스는 단지 그 결과만 좀 받쳐주는 그 정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엑스압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왔어 하는데. 대부분 많은 논문들을 제가 찾아보면요, 엑스압스 분석이요 정말 거짓말같이 분석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세번 정도는 정말 측정을 해주시고요. 저희 앱스는 항상 아무리 바빠도 세번 측정하거든요. 같은 샘플을 세번 측정하고 같은 샘플을 세번 측정합니다. 뭐 인시추 출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인시추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세번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서 좀 데이터를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별을 작업을 해서 171번 또는 173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아테나에서 아테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요? 저는 이미 이 강의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데이터를 리덕션하는 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만들었던 그 이제 제가 찾았던 그 데이터가 백그라운드 제거했던 그 부분들을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엑스압스에서 그 이제 나노파티클 제가 이제 이미 뭐한 거의 한 8년 전에 10년 전 8년 전 정도에 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시 꼼꼼하게 분석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했던 거고요. 여기 데이터를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제가 이거 XML 데이터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XML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그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세컨 컬럼을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룩으로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내추럴룩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봤고요.
봅시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1번과 3번입니다. 그 중에 저는 그냥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1번, 꼭 나눠봤고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 쪽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케이스 패드도 한번 보고요. 케이스 보니까, 오호, 이거 뒤쪽이 장난 아니죠? 자, 이게 이렇게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고민을 해봐야겠죠? 한번 백그라운드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요. 에너지에서 여기 이제를 어떻게 잡았냐? 이제를 할게요. 여기 여기 이제 거의 약간 피크를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에너지 돌려갑니다. 저도 여기 그냥 피크를 맞춰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가장 많이 어떤 전자들이 튀어나가는 부분이 이제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으로 여기서 따라가는 측면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74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9664로 가장 미분값이 큰 값으로 이제 이제로 우선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이제 여기, 프리 엣지 노멀리제이션 레인지를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 엣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엣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놔도요, 크게 이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프리엣지와 노멀리제이션 레인지가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두 선이 보이는데요. 이게 스텝 엣지는요 거의 똑같습니다. 어디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놓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디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항상 이그 프리엣지와 포스트엣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150, 마이너스 150인데 이 넘버 30보다는 저는 한50 정도 잡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너무 작게 잡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잡게 되면 요 프리엣지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엣지 스텝이 점점 작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요거 부분을 갖다가 마이너스 50 잡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마이너스 30 그대로 디폴트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많이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결국 748까지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50 정도 이렇게 해서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다시 한번 볼게요. 백그라운드는 가능하면 백그라운드 함수는요. 이그 각각의 여기 그 슬롭 여기 오실레이션 부분의 중간을 지나는 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놨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케이스 페어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프리엣지 라인하고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 라인을 결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런데 일단 RPK는 놔두겠습니다. RPK는 1.0을 놔두고요. 그다음에 K 레인지를 갖다가 14.923인데 화면 찾아보세요. 이게 백그라운드 제거하는 K 레인지라고 제가 설명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뒷부분 14.9. 여기 보세요. 상당히 노이즈들이 많죠. 저희가 이렇게 봐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4.9는 안할 거고요. 약한12 정도 이렇게 한번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놓는 그 숫자를 놓는 것은요. 디폴트 값들을 제가 이게 그동안 계속 했던 그 경험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레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 정도 K 레인지를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K 레인지를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 사이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펑션을 다시 찾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R스페이스를 그러면 한번 또 바꿔봐야겠죠. R스페이스 바꿀 때 우리가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자, 이게 이제 R스페이스를 바꾸는 거죠. 자, R스페이스 바꿀 때
일은 좀, 윈도우 함수가 디테일을 일을 넣지 않고 좀 0.5로 항상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위까지 우리가 K레인지를 쓰는데, 지금 안스페이스, 필요에스페이스 보면 12점 보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특히나 또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 즉, K가 커지게 되면 자꾸 노이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5 정도 저는 잡아줍니다. 이렇게 10.5 정도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R을, 자, 필요에스페이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이트는 저는 3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맞아 들어갑니다. 네. 처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3이랑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노이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들을 다 제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번 하고요. 됐고요. 여전히 좀이 부분, 앞부분이 또 백그라운드 부분들이 여전히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니멈 레인지는요, 0으로 잡지 않습니다. 저희 한 1.0에서 뭐 굳이 방법은 없는데, 여기서 가능하면 이제 데이터를 많이 손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그라운드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한번 조금 했고요. 제가 1.3을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해보고요. 이거로. 그리고 자꾸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 근데 사실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깨끗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데이터고 어디서 포인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를 하고 싶은데, 제거해서 리덕션을 하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면 데이터가 또 손실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놓고, 그 대신에 저희가 생각해야 할게 뭐냐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에러가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K레인지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5까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레인지를 자꾸 작게 하면 할수록 이제 멀티스케이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젠스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젠스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요, 엑사트식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공하는 우리 프로그램들에서는 멀티스케이팅까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니멈을 2.5 정도 잡습니다. 그 아래로 가능하면 안 가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가능하면 좀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서 요 정도 해줍니다. 더 이상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내려가다 보면요, 마치 이제 그럴듯하게 우리가 맞습니다. 왜냐면 노이즈를 자꾸 제거하니까요. 그런데 데이터 포인트들이 자꾸, 그래서 K레인지를 자꾸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뭔가 이제 잘 맞은 것처럼 이제 가는데,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손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좀 신경을 더 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시 뭐 요것도 좀 바꿔보고, 1점 뭐1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변화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제거를 잘할 수 있는 놈, 그 다음에 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하겠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냐, 이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백그라운드를 제거해야 잘 제거된 거냐라고 보는데요. 이제 벌크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벌크를 보고요. 일반적으로요,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으면 벌크 구조, 그러니까 나노파티클이라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세컨 시그널이 작을 뿐이지 비슷한 그 위치에 피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췄다 하더라도요, 다시 또 돌아갑니다. 데이터 피팅을 하는, 아르테미스에서 데이터 피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팅을 했는데 잘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파라미터를 변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동일한 데이터지만 다른 데이터를 다시 또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다른 데이터를 체크하거나, 또는 이그 백그라운드를 다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죠. 아르템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백그라운드를 제거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냐, 이런 방식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 값들에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는 처음에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한 거죠. 둘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피팅을 한건 여기 둘 사이 차이가 이만큼이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면 데이터, 그 다음에 피팅, 이 결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교차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다시 데이터 피팅을 하고 모델을 하면서 다시 어느 순간 맞출 수 있다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백그라운드를 제가 이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값들도 계속 바꿔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여기 뭐 예를 들면 11.8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게더 나은지 제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얘도 뭐11.5 하나씩 하나씩 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이 부분들 다 증가시켜서 해보고, 이 부분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면서 해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증가시키면서 감소시키면서 해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가 좀더 리즈너블한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요, 이미 다 해놨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이제 이재로는 9,665가 가장 적절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여기 노멀리제이션도 저는 바꿔봤습니다. 노멀리제이션도 이거 그냥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해가면서 데이터 피팅도 다시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노멀리제이션 해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찾게 되고요. 그때의 RSS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고요. 그 데이터를 얻은 게 저는 이제 그 놈을 세이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놈을 이제 우리가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 프로젝트 하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세이브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이브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세이브를 한게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테나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리덕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아르테미스 불러봐야겠죠? 이미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아르테미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전또 아르테미스도요 다 해놨습니다. 제가 왜 해놨냐면요, 이 제가 집콕사이드를 이렇게 지금 강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전에 분석했다 하더라도요, 상당한 시간을, 이게 다시 분석하는데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이틀 정도. 왜냐하면 정확하게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 걸렸는데, 그걸 여기서 이틀 정도 그 백그라운드 제거하고 데이터 피팅하고 이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다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과정들만 스텝 바이 스텝만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파이널한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한그 이틀 동안 했던 그 과정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테나로 따로 저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아르테미스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아테나 파일을 한번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추가를 합니다. 다음에는 아테나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 중에 제가 이런 것은 171번이니까 171번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파라메터들을 이제 선정하는 171번 불러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은 K 미니멈 2.5, 맥시멈 2.3, 그 다음에 R 스페이스 1, 그 다음에 피팅 레인지 제가 뜨는 게 R 스페이스 3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요, 이 퍼스트 피크하고 이 세컨드 피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 스페이스가 3인 경우에는 우리가 피팅하는 것보다는 R3보다 좀더 커야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두 개를 동시 피팅해야만이, 퍼스트 피크는 분명히 악시전들이 되는 겁니다. 세컨드 피크는 징크 피크인데 이것이 구조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피크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 강의를 보시면 이놈이 징크, 그 다음에 징크 악시전 또 징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사실 구조적인 팩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 보세요. 여기 징크징크잖아요. 여기도 징크징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징크징크 이놈을 보면은요, 구조적인 스트럭처를 어느 정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컨 피크를 먼저 우리가 이제
피크한다는 건 결국 구조적인 그 특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퍼스트 피크는 상당히 그래도 악션 피크는 수준이 큽니다. 이놈들은 피크하는 데 쉽겠죠. 근데 세컨 피크가 난감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노이즈입니다. 이게 상당히 수명을 잡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것들이 이제 노이즈인데 이 노이즈들을 쭉 연결을 하면요, 결국에는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사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이즈는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정도 노이즈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는요, 이 정도 노이즈는요, 고려해가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피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피팅이 가장 그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데이터 그 goodness of fit라는 것을 제가 전에 강의에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노 파티클을 분석할 때는요. 이놈이요. 에러를요. 상당히 크게 잡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노이즈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피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0은 아니고요. 3.4 정도까지 제가 한번 피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인지요. 레인지. 자, 뭐, DR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QSpace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QSpace를 가지고 RSpace 바꾸면서 피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어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제 그 모델을 하나를 세워야겠죠? 모델을 세워봅시다. 자,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이제 CIF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물론 CIF 파일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추가를 해가지고 애텀에다가 이 애텀스라는 파일에다가 직접 자기가 스페이스 크루, 그다음에 라티스 파라메타 이렇게 집어넣고 발진해도 되고요. 아무거나 발진하고 페프를 만들어도 되고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고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구조가 잘 이렇게 된 놈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을 이제 그 우리가 벌크에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티스 파라메타,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 사이즈, 롱기스 사이즈, 그 다음에 포지션 입니다. 그리고 런 애텀을 하고요. 자, 런 애텀을 하게 되면요, 페프가 만들어지고요. 이전에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제가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발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제너레이션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런 페퍼를 돌립니다. 자, 런 페퍼를 돌렸더니 자, 패스들이 나오죠?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봅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신중하게 패스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패스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거 액션 1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액션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를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O1에 대한 거 하나, 컨트리뷰션, 그 다음에 O2에 대한 거, 요거 두 번째, 100배, 그 다음에 징크1은 여기 위에 3개, 아래 3개, 토탈 6개입니다. 그래서 26%, 그 다음에 액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밑으로 액션이 또 있는데 이 액션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아마 10.8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신 이제 거기 징크 1에 대한 거또 있죠. 여기 징크 2에 대한 거 2, AB 플랜에 있는 거 요거 우리가 거리 보면은 3.23이기 때문에 요것도 포함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요것도 그 컨트리뷰션이 적습니다. 그리고 7번으로 볼게요. 3.48. 이거 3.4 정도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3.48에 의한 그 항목도 여기까지는 고려를 조금 해주는 게 왜냐면 뒤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시점이 되니까 요놈도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패스를 선택하면 1번 패스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2번 패스 다시 그다음에 네. 3번 패스 오고요. 그다음에 6번 패스 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7번 패스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그놈을 클로즈를 합니다. 자, 클로즈를 하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목이 아파서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